자, 김예진 씨의 제목은 아버지의 개그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저는 여자 고3 수험생입니다.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개그에 욕심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어르신들 그 욕심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안 웃기고요. 욕심 많은 사람은 못 웃기거든요. 어느 날 학원을 갔다 집에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성적표가 활기차게 펼쳐 있더라고요. 어휴, 성적표가 어떻게 펼쳐지면 활기차입니까? 집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착한 딸이었기에 엄마에게 공손히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미 성적표를 보고 까무라치신 엄마는 난 못해. 안 해, 기집애야. 성적이 어찌 이렇게 바닥을 치니 넌? 어? 어? 한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착한 딸이자 착한 학생이었던 저는 반드시 성적표에 사인을 받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엄마는 점수가 지옥 쪽이야. 사인 못해, 기집애야. 꺼져버려. 하는 수 없이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점수를 보시고 흠칫 놀라셨지만 아무 말 없이 성적표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전 그걸 그대로 가방에 넣고 다음날 선생님께 제출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선생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교무실에 간 저는 공손하게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성적표를 내밀며 너! 누가 너 보고 성적표에 사인해오라 그랬어? 어!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나? 선생님한테! 내가 만만해? 어? 저는 당황해서 성적표를 봤어요. 부모님 확인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헐 대박. 아빠가 그걸 보고 저야말로 헐 대박. 아버지 아무리 개그를 좋아하시더라도 성적표에다가 헐 대박이라뇨?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표를 갖고 갈게요. 정말입니다. 사랑해요. 헐 대박. 아버지 재미난 아버님이네. 아, 아버지 그 정도 뭐 센스면 아주 재밌는데요. 욕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기로 했어요. 레알 그리고 물음표를 써주시죠. 레알? 저에게 친한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요. 걔는 좀 정신이 나가 있어요. 한동안 말을 줄이는데 재미를 붙여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줄이곤 했습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가? 재미없어, 그만해. 재미없어, 그만해? 제그? 오, 진짜. 오. 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 아니요, 본인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뭐, 내가 너한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지? 왜 이래, 정신 나가서.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정나? 아, 하지 말라고? 아하 말? 오, 진짜 와, 진짜. 아, 왜 날 보고 그래, 부담스럽게. 이런 아이들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처음엔 진심으로 짜증을 냈지만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어느새 말려들기 시작했고 한동안 같이 아무 말이나 줄였으면 멍충이들처럼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성가대 연습을 갔는데요. 평소 흠모하던 교회 오빠가 추리닝을 새로 샀다며 자랑하더군요. 누가 봐도 신상이었고 특히 바지에서 빛이 나는 게 고급진 느낌이었죠. 전 오빠의 하의를 가리키며 고급 추리닝 하려다가 습관적으로 추려 말하고 말았어요. 고추. 오빠는 애써 못 들은 척하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 너무 컸고 둘 사이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어요. 고급 추리니 8만원이요? 윤수린 씨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동네 사람만 아는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맛은 어느 가게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인 아저씨의 성격 때문 같아요. 아주 시크하거든요. 처음 고깃집에 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참고로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에요. 아니지. 여기 와인 삼겹살 2인분만 좀 주세요. 와인 삼겹살과 양파 삼겹살이 그 가게의 대표 메뉴였는데 왠지 와인 삼겹살이 더 끌리더군요. 하지만 아저씨는
양파 삼겹살을 가져오셨어요. 누구야? 저기요. 주문이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와인 삼겹살을 시켰는데 그 말에 아저씨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게 더 맛있어.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테이블에 고기 접시를 툭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소심했고 따질 용기가 없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저씨가 정확한 분이시구나. 와인 삼겹살을 1,000원이나 더 비싼데 손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한낱 장사치들과는 너무 다른 분이구나. 후식으로 냉면을 시켰을 때도 아저씨는 칼 같으셨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물냉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엔 비냉이 왔어요. 비냉이 맛있어. 네? 진짜 맛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저는 그 집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녹차 삼겹살을 시키면 마늘 삼겹살이 나오고 항정살을 시키면 가리우살이 나오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저씨가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먹었어요. 아저씨의 선택은 늘어났습니다. 그날 갈매기살을 시켰지만 돼지껍데기가 나왔고 같이 간 인원이 많아서 맛있게 먹다가 추가를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주문이 차고가 생겼나? 여기 아저씨 여기 껍데기 시킨 거 언제 나와요? 진짜 내가 취소했어. 네.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냥 계산하고 가. 일행들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저씨가 꽤 무한 신뢰를 갖고 있던 저는 저런 행동을 하시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툴툴대는 친구들을 달래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자 친구 중 두 명이 복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약국에 갔더니 약사님이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주셨습니다. 아우 야 너무 맛있어. 과식했나봐. 더 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저씨가 메뉴 취소지도 다행이다. 야 나도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었거든. 아까 좀 당황했었는데 아저씨가 정확한 분이네. 우리 그 집 자주 가자.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달리 아저씨는 시크한 태도 때문에 손님과 하루에 다섯 번씩 싸움이 붙었고 얼마 안가 고깃집은 조용히 셔터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김진호 씨 하루라도 못 나가 놀면 울고 매달리는 6살 아들이 어제부터는 외출을 안 해도 조용합니다. 바로 주말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주말에 저희 집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셨더랬죠. 저와 장인어른은 술 한잔하고 잠이 들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나 봐요. 일찍 주무셨나 봐.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신 거 보니까. 아내는 추워서 일찍 들어오고 저를 깨워서 이야기 중이었는데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더라고요. 할머니! 아니구나. 아내구나. 아내가 먼저군요. 할머니는? 엄마 할머니가 미끄럼틀에 갇혔어요. 에이? 아니 무슨 소리야. 미끄럼틀이 왜 갇혀. 빨리 와요. 아우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여보 일단 내가 나갔다 올게. 아빠 일어나시면 물 좀 드려. 하고는 아내가 나갔어요. 그리고 20분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놀이터에 있는데 그 동그랗고 베베꼬인 그 미끄럼틀을 타셨는데 거기 끼어서 못 나오셨어. 뭐? 아 왜 그 동그라통 같은 미끄럼틀 있잖아. 애들 타는 거 왜 뱀 뱃속처럼 생겨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트위스터처럼 이렇게 베베 꼬인 거 있잖아. 거기 엄마가 들어갔는데 몸이 꽉 끼어갖고 못 나오고 계셔. 아 왜 거기 왜 들어가셨어? 아 그럼 어떻게 해? 아 꽤 크시네 몸이. 아 처음에는 나도 웃었는데 진짜 심각해. 빨리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아 여보. 야 미치겠다 거기. 야 뭐 말도 내가 가볼게. 야 위에서 누르면 되지 않을까? 어? 그거 꽤 큰데. 아니 그럼 당신 일단 빨리 와. 아니 그 할머니 빨리 아빠를 깨워. 할머니가 거길 또 왜 탔대? 애 탔으니까 이제 한 번씩 같이 타주려고 이제 타셨겠지. 저와 장인어른이 달려간 곳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 사람들도 나왔나 보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할머니. 아이는 울고 있었고 갑자기 장인어른이 아유 뭐 달려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 노망이란 나 이 앞에 내가 하며 화를 내시자 장모님은 아유 내가 좋아서 들어갔겠어요. 그러지 마 말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 좋아서 들어갔겠지. 자기 뚱뚱한 몸 생각 안 하고 왜 거길 쳐들어가냐고. 애야 뭐야. 아 얘랑 놀아주러 들어간 거지. 자기는 잠만 자주지 그냥. 아, 차라리 잠을 자주 그래. 왜 이런 데 들어가서 이 꼴로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아 뭐야 야 시끄러워요. 저는 이 와중에
싸우시는 두 분 모습에 더 당황해서 저도 못 들어가는 크기고 우리끼리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고 119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치겠다. 라고 얘기했죠. 119가 도착했는데 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두 분은 계속 도대체 거길 왜 기어다라는 거야? 어? 아이 참이나 포장 주제에 좀 조용히 좀 해요. 동네만네 다들게 싸우셨고 미끄럼틀에 조립을 풀어서 장모님을 빼내고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놀이기구 함부로 타는 거 아니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렇게 몸이 오도 가도 못하게 쏙기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답답하신 와중에도 장인어른과 다투신 장모님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막 나와요. 아들도 며칠간은 놀이터 근처에 얼씬도 안 할 생각인가 봐요. 야, 이게 끼기도 하는구나. 이게 특별히 많이 꼬인 것들은 아마 그 꺾이는 곳에 아마 끼어놓은 모양인 것 같아요. 아니, 몸이 크신가 봐요, 진짜. 그러나 아, 기본적으로 크신 거죠. 예, 예. 그 사이즈 딱 맞는 거지. 8만 원이요? 전 9만 원이요. 8이요? 8만 원입니다. 아, 생각할수록 웃기는. 거기 이렇게 껴 계셨을 거 아니요. 계속. 거기서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또 엄청 울릴 거 아니야, 그 안에. 와블라블라블라블. 그 슬슬 끼셨을 때 어땠을까 기분이. 설마 했겠지. 미치겠다. 내려가겠지. 이제. 앞만 생각해도. 그리고 손주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엄마 좀 불러라. 헬미가 낀 것 같다. 얼마나 웃긴 얘기야 이거. 되게 웃긴 얘기야.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얘기예요. 일단 아이가 당겨봤겠죠. 나 아. 할미 손님 잡아라. 당겨봤는데 안 내려오니까. 아니, 할머니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거기서. 맞아. 내려오시려고. 처음에는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 얼마나 웃겼을까. 생각할수록 웃기네. 내려오다가 거기 떴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지 하고 다시 올라. 어디든 희한하게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마 구부러진 데서 끼셨겠죠 진짜로. 그럼 몸이 이렇게 되셨던 상태에서 이긴 상태에서 애비 좀 불러라 애기야. 내가 못 나가겠다. 이런 추억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사진이라도 좀 찍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사진 못 찍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찍어. 아, 거기까지 들어가서 찍는 거지. 아유 나 진짜 웃기네 이거.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때는 바하흐로. 얼마나 원이요? 2004년 4월 모 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한 저는 신입 OT를 가게 됐어요. 생산직인 저희 파트에는 남사원보다는 여사원이 훨씬 많았죠. 당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고 또한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여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키가 제법 큰 편에 말주변도 좋은 편이라 게임을 하던 장기자랑을 하던 정말 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말하고 움직일 때마다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됐다. 일단 밑밥은 제대로 뿌리고 입지만 와라 확만 내 한 방에 낚아채려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식후 저는 제가 잘 보일 수 있는 바위 쪽에 앉아 분위기 있는 척 폼을 잡고 쉬고 있었죠. 그 순간 뒤에서 저기요? 라는 여자분의 말이 들리더군요. 왔다. 드디어 입지로 왔다. 한 번에 돌아보기 이상해서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었어요. 또 들리더군요. 저기요? 왔을 때 땡겨야지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 싶어 뒤돌아본 순간 하하차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여성이 서 있더군요. 예, 무슨 일로?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부끄러운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뭣이 부끄럽다고? 내는 마음에 준비 진지하게 다 했으니까 그냥 관심 있다고 말해라. 조금 있으니까 뒤에 분이 그냥 말해라. 뭐가 부끄럽노? 괜찮다. 아까 봤다 아이가. 예, 말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초면에 정말 죄송한데. 아, 진짜 어떡하지? 얘기해, 기집애. 제가 아까부터 쭉 그쪽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 진짜 어떡하지? 얘기해라. 실례 안 되면 담배 두 가치만 빌려주실래요? 예? 아.
아까 식구 담배 피시던데. 딱히 말할 데도 없고 혼자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혼자 김치국을 사발로 들이킨 거였습니다. 그 후 불까지 빌려달라고 다시 온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현재는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담배를 끊읍시다. 때는 바하흐로 사연이군요. 때는 바하흐로. 네, 담배를 피우니까 바하. 바하흐로. 네. 8만 원이요? 저도 8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조찬영 씨입니다. 여군을 나오신 저희 어머님은 엄청나게 극단적이고 불같은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가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요. 제가 유치원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고생하던 저는 설거지하고 있던 계시던 어머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딸꾹질이 나요. 어떻게 이러니? 일로 와봐. 보통 엄마들 같으면 시원한 물을 한 잔 주신다거나 어흥 하면서 깜짝 놀랐겠지만 어머니는 달라졌어요. 어머님은 물 묻은 손으로 왜요? 저희 귓방망이를 시원하게 달리셨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쫙 달라붙죠 아주. 그러니 일로 와버렴 쫙. 딸꾹질은 바로 멈췄습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봐봐 멈췄지. 절로 가 놀아.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다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약 10년 동안 저는 절대로 어머님께 어디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 명절날 시골에 내려가다가 심한 멀미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도움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 저 멀미 때문에 속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여보 차 좀 약을 세워봐요. 남편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차에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딱지 몇 번 했나봐요. 보통 엄마들 같으면 크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거나 등을 두드려줬겠지만 우리 어머님은 역시 다르셨습니다. 거침없이 한 손으로 제 턱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벌어진 제 입속에 깊숙이 넣으셔서 목구멍을 쿵 눌러주셨어요. 전 저항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역시 멀미는 본능적으로 바로 멎었어요. 어때 괜찮지? 차타. 어머님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차 안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이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렇듯 저희 가족에게 어머님의 말씀은 마치 군대의 귀일 것 같습니다. 오전 6시에 칼같이 기상하면 군인처럼 깍듯하게 이불을 깹니다. 물을 아껴가며 깨끗이 씻은 후 밥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릇을 비치나도록 씻어놓습니다. 고등학생인 동생은 교복을, 아버지는 와이셔츠 양복을 반듯하게 다려 입습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저 회사 다녀올게요. 목적지와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만 대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아무리 만취를 했다 해도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씻고 취침하겠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지금 씻으러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은 숨 막혀서 1분도 못 살겠다고 하지만 이런 엄격한 생활 양식 때문에 저와 동생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고 내 집 장만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딸꾹질 일로 와. 김선일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20건, 추천수는 빵건. 7살 천재 조카. 저는 얼마 전까지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어요. 누나에게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똘똘하고 하는 짓이 사랑스러워서 다들 예뻐해요. 저도 아낌없이 사랑도 주고 용돈도 자주 줬어요.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난 삼촌이 훨씬 좋아. 훨씬. 와, 더 좋아. 아이고 귀여운 거 이거. 이거 과자 사 먹어 이거.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조카가 누나한테 혼인하고 있더군요. 작은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엄청 혼쭐이 난 조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뽀로로 가방을 메고 뽀로로 모자를 쓰고 나오더니 난 이제 집을 나갈 거야. 날 찾지 마. 7살짜리가 가출을 시도하더군요. 물론 누나에게 더 혼이 났어요. 누나는 조카 때문에 근심 걱정에 날로 들어갔고 저 또한 걱정이 돼서 조카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근데 전 일기장을 읽고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바보다.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잘해준다. 준태 말이 맞았다. 걘 천재다. 준태는 조카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삼촌, 내가 아빠보다 더 좋다고 하면 용돈은 준다. 삼촌은 아빠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빠는 용돈을 안 주니까. 그래도 난 아빠가 더 좋다. 삼촌은 바보다. 전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그 일기장을 누나에게 보여줬어요. 아마 그날 조카는 태어나서 가장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젠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라고 물어봐도 쟨 용돈을 주지 않아요. 사랑한 조카야,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다오. 신혜수 씨, 저희 이모 집에 안 쓰는 이발기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모네 집에 방문하신 할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야, 여기 있잖아, 이발기가 안 쓰면 낮추면 안 되냐? 라며 이발기를 가져갔어요. 할아버지는 이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손수 이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발기가 발이 깡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머리를 반쯤 딱 반을 미루셨을 때 이발기가 뚝 하고 멈췄대요. 어? 아이고, 왜 안 돼 이거? 이거 왜 안 돼 이거? 이거 안 왜 왜 안 돼 이거? 이거 왜 안 돼 이거? 놀란 할아버지는 껐다 켰다를 반복. 어, 이거 왜 안 돼 이거? 어, 이거 어, 야, 이거 이거 왜 안 돼 이거? 이발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안 돼 이거? 고민고민하신 할아버지는 결국 읍내 시장에 가셔서 새로운 이발기를 사갖고 오자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수라백장 머리를 하고 말이죠. 저라면 그냥 동네 미용실 가서 남은 반쪽을 밀었을 텐데요. 오기가 발동하신 할아버지께서 꼭 당신 손으로 머리를 밀고 말겠다는 집념하에 마을 언덕을 넘고 버스를 타고 시장 마을 언덕을 넘고 버스를 타고 시장 안에 미용상까지 택시를 타고 가셔서 택시를 타고 이발기를 사 들고 다시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언덕 넘어서 집에 오셨답니다. 저라면 모자를 쓰고 갔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받으며 당당하게 이발기를 사들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머리를 반을 빡빡 미셨어요. 추석이 되어 다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할아버지는 고장난 이발기를 이모에게 던져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너는 어? 이런 것도 이발기라고 주냐? 어? 개나 줘 버려!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 혹 충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모는 잠시 이발기를 충전한 뒤 켰습니다.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모는 그날 많이 혼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충전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셨다는 이유로요. 할아버지는 이발기가 두 개가 생겼네요. 할아버지 이발기 두 개 생겼으면 빨리 자르겠네요. 김경필 씨의 사연입니다. 경필 씨, 듣고 계신가요? 제 수는 11건, 11건이군요. 저는 방학 때마다 시골에서 김밥집을 하시는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합니다. 착했네. 가족이지만 누구보다 일당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일할 때만큼은 부모님과 자식이 아니라 사장님과 알바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하시더군요. 상태는? 그래, 그쯤에서 보면 되겠구만. 확실한 거지? 누가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자주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가게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주무시나 생각했지만 여태껏 늦잠 한 번 안 주무시던 분이라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죠. 엄마는 화가 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어디에요? 새벽부터 사라진 것 같더니 어디서 또 무슨 사고 치는 거 있는 거예요? 엄마는 따발총처럼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곧 온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올 때 쌀 다섯 포대만 사와요. 무사독시 쌀 다섯 포대. 아, 김밥집하고 보니까. 네, 그렇죠. 밥을 많이 쓰니까. 몇 시간 후 조용한 시골 마을이 소란스럽더군요. 웬만해선 잘 볼 수 없는 연예인만 타고 다니는 회색 그 밴이 보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할 것 없이 소리 지르며 차를 막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독차를 쫓듯 말이죠. 연예인 밴은 읍내 한 바퀴를 돌더니 저희 가게 앞에 멈췄어요. 어린 소녀들은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외치더군요. 혹시나 우리 가게에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일까? 그때 큰 선글라스 끼는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앞쪽 운전석에 내려 뒤로 걸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뒷문을 열더니 뭘 보고 있냐? 쌀 퍼다 나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TV에서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 보이셨는지. 아, 아까 그게. 어, 상태는? 그래, 그쯤에서 보면 되구만. 확실한 거지? 그게 그 안 차를 상태야? 얘기하는 거야. 어? 안 상태야, 뭐야. 차의 상태? 아, 차, 그 차를 사신 거예요. 벤을? 그런가 봐요.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폐차 직전에 차를 저렴한 가격에 사오셨더군요. 그 뒤로 그 차는 늘 저희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고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연마을로 품앗이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네 아이들이 따라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학생들의 환호성 사이로 밀짚 모자를 쓰고 몸빼 바지를 입으신 아주머니들이 6명이 내리자 환호성을 지르던 학생들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어 무슨 촬영이에요? 어 무슨 촬영이에요 이거? 전원일기인가? 를 수없이 외치다 말없이 차에서 내려 그냥 일만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그냥 벙 찌고 30분가량 쳐다보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와 폐차 직전에 연예인 벤차 덕분에 조용한 시골 마을 여러 군데를 돌았다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1년만쯤 지났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아주머니를 태우고 품앗이를 가던 길에 갑자기 시동이 꺼졌고 그 이후로 더 이상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구입한 가격보다 고치는 병이 더 들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폐차시키고 말았습니다. 신청곡은 싸이의 연예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현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일병으로 있던 시절 휴가를 나왔을 때죠. 2009년 추운 겨울이었어요. 시계로 사용하던 저의 전화기에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는 002로 시작하는 국제전화였어요. 순간 해외에 있는 지인의 얼굴을 다 떠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하현우님이시죠? 하현우님 성함으로 발행된 수표권이 있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는 수표 발행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행된 거죠? 아, 그럼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경찰 쪽에 연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그렇게 생각이 잠긴 지 5초 만에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확인해봤더니 02로 시작되는 서울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 정찬호 경사입니다. 땡땡은행 측으로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해피림 나야. 우와, 이렇게 빠른 핫라인이 있다니 감탄했죠. 예, 방금 제 이름으로 수표가 발행됐다고 해서요. 아, 네, 그러시군요.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땡땡땡땡땡 다시 1 땡땡땡땡땡땡입니다. 아, 확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PX를 파악해야 해서요. 땡땡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으시죠? 그때 저는 군인 신분이었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0원 있습니다. 아, 정찬우 열받았겠다. 보이스피싱 하는 입장에. 그때 정말 통장에 1,000원밖에 없어서 우울했거든요. 잠시 10초간의 정적 후 혹시 다른 통장은 없으십니까? 아,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은행이시죠? 예, 기업은행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쪽 통장에는 얼마 있으신가요? 전체 피해 금액을 알아야 돼서요. 100원 있습니다. 뚜뚜뚜뚜. 전화요금도 안 나와.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황당했어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너 돈 안 보고 뭐했니? 이러고 딱 그랬더니. 무슨 조사를 이런 식으로 끝내지? 갑자기 울분이 터졌습니다. 항의를 하기 위해 다시 그 번호로 걸었어요. 근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경찰서는 발신만 되고 수신은 안 되는 건가? 전 서대문구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은 뒤 정머시기 경사님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들고 당시 유행하던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군요. 전 그 당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 재산이 1,100원이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짠짜잔짜잔. 박연옥 씨의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휴가를 맞아 모처럼 해변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3일 전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바닷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바닷가 가서 파라솔 사면 덤탱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사가자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파라솔을 사가자고요? 우린 자가용도 없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건데 파라솔을 사가자고요? 그걸 어떻게 들고 가요? 아버지는 좀 지구사나 봐요. 어머님한테 계속 존댓말을 옮기시네요. 어머니는 연상인가 봅니다. 나지막히 센 용을 하셨어요. 사자고요. 뭐라고 했는지 욕을 안 썼군요. 아버지는 조용히 파라솔을 주문하셨어요. 아버지는 5년 전 심한 바람을 피워 그럴만하네요. 네. 그 뒤로 어머니께 복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대형 파라솔을 들고 오시고 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중얼중얼 미친 옆였네. 파라솔로 똥침을 해버린 나를 파라솔로 똥침을 해버린 뚱뚱한 네가 들어라. 삐쩍 말은 내가 드냐? 어? 아주 미친 옆인데 힘들게 나한테 이런 거를 어? 죽어버리니까 내가 죽잖아. 파라솔 어? 버스 타고 가는데 파라솔 나한테 대형 파라솔 내가 들고 가고 미친 옆인데 진짜 계속 중얼거린 거야. 그때 어머니가 당신 날 불렀어? 아니에요. 파라솔이 깃털처럼 가볍다고요. 어서 가서 당신께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희들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야호 소리를 지르며 바닷가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파라솔을 있는 힘껏 집어던지며 미친 게 뺐네 진짜. 아이고 발 빠지려고 하네. 아! 발 빠지려고 해. 발 빠질라 그래. 그런데 울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노셨는데 아버지는 파라솔을 모래에 꽂기 바쁘셨죠. 아빠 파라솔 불량인가 봐. 원래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당황해하시며 그 이상하다. 제일 저렴하길래 이걸 만 원에 샀는데 이게 안 세워진다고 어떡하냐. 그때 바다에서 놀던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나오셨어요. 저벅저벅 파라솔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파라솔을 잡고 있는 손을 덜덜덜 떨고 계셨어요. 아빠 파라솔 넘어가려고 그래 꽉 잡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파라솔이 왜 이래 이거 왜 흔들릴 거냐 이거.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신 파라솔을 샀어요. 이게요 흔들흔들거리면서 바람까지 불어주는 거랍니다. 여기 어서 앉아보세요. 아버지는 그 후 한 시간 동안 파라솔을 잡고 계셨습니다. 팔에 미세한 떨림으로 자연바람까지 만드시며 연신 낮은 신음소리를 미친놈 옆에 내 팔을 쓰고 팔에 감각이 없네. 그때 아버지가 그만 비키니를 입고 비치볼을 하고 있는 아가씨들을 보 잠시 손에 힘이 풀렸고 아차하는 순간 파라솔이 낮잠을 주무시는 어머니 얼굴을 강타했어요. 어머 뭐야 이거. 여보 미안해요. 바람이 흔들렸어요. 잘 지킬게요. 잡혀. 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낮잠을 깨시고 다시 주무시는 바람에 파라솔을 2시간 더 잡고 계셨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휴가를 맞아 바닷가에 오신 아버지는 바다에 발가락 한번 담그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집에 갈 때 쫙 펴진 파라솔을 접히지도 않더군요. 파라솔이 접히지도 않았대 볼 때는. 아버지는 죽은 힘을 다해 파라솔을 오므렸으나 다시 펴지는 파라솔을 보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옥상에서 튜브를 물 받아놓고 맥주 5캔과 오징어 땅콩을 드시며 오징어와 땅콩을 드시며 허공을 향해 한숨을 쉬시며 휴가를 보냈습니다. 신청곡은 노을에 붙잡고도 파라솔을 붙잡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안우리 씨의 사연입니다. 울지 마세요. 이러면서 안 울겠다는 어떤 의지가 안우리 여고 전설이 된 우리 형. 아는 형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아직 어설펐던 형에게 그날따라 편의점 사장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은 단속이 심한 날이니까 꼭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해라. 형은 굳게 마음을 먹고 그 말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 담배 사고 이런 거 말하는군요. 그때 여고생 두 명이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편의점을 배회하더니 여성용품 코너 앞으로 가더군요. 형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멍청하게도 담배나 술처럼 여성용품을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버렸대요.
아, 얘, 얘들이 설마 생리대를 사겠어? 교복 입고 생리대를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럼 뭘 입고 사야 되는 거야? 사복을 입고 사야 되는 거야? 혀까지 짧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그 여고생들이 그걸 계산대에 턱 하고 올려놨어요. 형은 아 진짜 정말 서울은 무서운 곳이구나. 학생이 교복을 입고 어떻게 생리대를 사다니.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대요. 19세 미만한테는 팔 수 없어요. 신분증은 제시해 주세요. 여고생들은 그 말에 깜짝 놀랐고 형은 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걸 사면서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제시해요. 언제부터 그런 법이 생겼대요? 여고생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형은 깨달았어요. 생리대는 신분증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요. 형은 바로 까만 봉투를 꺼내서 물건을 담고 여고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보냈죠. 그 이후 그 편의점에서는 여학생들의 여성용품 구입이 많아졌고 구매할 땐 늘 학생증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형은 인근 여학교의 전설이 됐어요. 박동성 씨입니다. 저는 아내와 나이트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엄청 춤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여기 많습니다. 여기 많아요. 춤 사랑하는 아주머니들. 뭐 가수가 뭐 댄서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추는 게 좋다는데 굳이 말릴 건 없지만 없지만 정도가 심합니다. 아내는 혹시 여기 주위 있는 거 아니야?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돈 아끼면서 취미도 살린다며 나이트에 웨이터로 취직해서. 오! 정말? 와! 와 대박! 와! 저를 뒤로 넘어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결국 제가 말려서 한 달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요. 아, 그래도 월급 받고 만뒀네요. 장인어른께 상담했더니 체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자네 장모도 결혼하고 3년 동안 춤바람 나서. 매일 회관에서 춤추러 다녔네. 회관. 그리고 애 가진 뒤로 끊었으니까 좀 참아보게. 진득거니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지면 나아질까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밤에 아내를 볼 수가 있어야죠. 심하다. 어떻게 거꾸로 됐냐. 그러다 결혼 5년 만에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분 나가 모유수 위안분 그분 아니야? 그분 아니야? 그분 아니야? 두 개 보냈네. 여보야 임신하고 나이트 갈 건 아니지? 오빠 미쳤어? 나 배운 여자야. 아니 혹시 걱정돼서 진짜로 나이트 끊을 거지? 당연하지. 대신 나 소원 하나 들어줄래? 뭔데? 나 안 쓰는 작은 방 클럽으로 만들어줘. 아무리 춤만 추러 갔다 온다지만 나이트에는 담배 연기도 있고 술도 있고 하니 방에서 추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번쩍번쩍 미러볼도 두 개 달아주고 테이블과 탁자 들어주고 올라가시라고 탁자 위에 램프도 놔주고 까만 벽지를 사다가 도배해주고 나름대로 공사를 해줬어요. 나이트클럽으로. 그런데 제 아이는 아내는 줏대 있는 여자더군요. 집에서 혼자 추는 거지만 아무 때나 그 방을 출입하지 않아요. 꼭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그때까지만 놀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이 피크 시간이래. 그 시간이 피크 시간. 그릇 도배 집에 가서 나이트 과일 접시와 후르치를 놓는 그릇도 사고 인조 파슬리 사서 12시 20분쯤 저는 과일을 작은 방으로 서빙해주고 그리고 잡니다. 아내는 과일은 꼭 그릇에 담아 먹어야 맛있다며 저를 졸라댑니다. 귀찮아도 인조 파슬리는 세팅을 갖춰줘야 먹습니다. 참 우유도 같지요. 서빙을 하면 아내는 매일 만 원씩 팁을 줍니다. 그릇은 귀에 귀마개를 보고 잠을 쳐가죠. 시끄러우니까. 더 엄청난 건 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아직 우리 아이 태명이가 뭔 줄 압니까? 오빠 우리 애기 태명 피크타임한테. 뭐? 나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크타임이야. 우리 아이도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란 뜻에서 피크타임 어때 피크타임. 그래도 아 그건 좀 오빠 있지? 아무리 물 좋은 나이트도 8시나 9시에 가봐 말짱 꽝 재미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있어 보이게 피크타임 영어로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이렇게 태교하다 나중에 우리 애가
나이트 죽돌이 죽순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야, 엄청난 나이트 사랑인데요. 자, 김원형 씨의 사연입니다. 연예인 H씨께 공개 사과를 한다는데요. 누군가요? 조회수는 130건. 연예인 H씨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130분이 낚였습니다. 추천수 8건. 연예인 청취율 1위인 컬투쇼를 통해 감사합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매니저 청취율 1위고요. 네, 연예인 청취율 1위. 전국민 청취율 1위. 연예인 H씨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5년 전 저랑 누나가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이래요.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저렴하게 가려고 중국 비행기를 예약했고 누나는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위해 줄 서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누나가 들뜬 목소리로 어마마마마마마 야, 여기 연예인 H 닮은 사람이 있다 그래? 하더군요. 저는 한국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말하라고 했어요. 누나는 아니야, 패션을 보니까 딱 대만이냐. 저 패션은 대만 패션이라고. 누나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H는 얼굴에 점이 많으니까 잘 봐봐봐. 누나는 얼굴을 대놓고 쳐다본 건지 10초간 조용히 있더니 다시 신나서 있어 점이 왕창 있어 하더군요. 그리고 그 대만인과 눈이 마주쳤는지 어머 눈 마주쳤어, 나랑 눈 마주쳤어 한국말을 알아듣나 봐. 어떡해.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전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럼 진짜로 연예인 H 아니야? 에이, 연예인인데 왜 중국 비행기를 타? 한국 비행기를 탔겠지. 하더군요. 그리고선 비행기를 탈 때까지 계속 연예인 H씨의 사생활 및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나눴죠. 몇 시간 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빠져나오던 누나는 대만인과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살짝 벗더니 누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누나는 아니 뭐야? 나한테 왜 인사하지? 설마 정말 연예인 H 아니야? 어머 어떡해? 불안에 떨면서 공항을 나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누나랑 전 예능 프로를 다운받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가 중국 공항에서 겪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나가 겪은 일과 똑같았거든요. 설마인데 그때 만난 대만인이 연예인이 H더라고요. 그 연예인에게 누나의 행동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홍록기 씨. 저희 누나가 옷만 볼 줄 알고 사람 얼굴은 잘 구별 못하군요. 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홍록기 씨의 패션이 대만 패션이군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제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종합병원에 합격을 했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병원 시설은 오래됐지만 각 부서마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알아주는 병원이죠. 병원에 취직을 하면 그 병원에서 심전도, 시력, 청력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신체 검사가 있는 날이 돼 친구는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3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은 병원에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라는 말에 다들 아무 말 없이 회의실에 들어가 앉았죠.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모두 앞을 보고 눈을 감으세요.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라 친구는 감사 기도를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청력 검사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은 맨 앞줄에 앉은 남자의 남자 신입에게 이거 너무 웃긴다. 남자 신입에게 귓속말로 무슨 청력 검사 뭐 띵 이런 것도 아니고 귓속말로 다가가서 아니 나 상상이가 너무 권투 그러자 남자 신입이 권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합격. 그리고 다음 신입에게는 의자 합격. 정말 뜨겁고 습한 청력 검사했습니다. 웃긴다. 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8만 원입니다. 하, 웃긴다 이거. 무슨 아니, 보통 무슨 이딴 병원이 다 있냐? 이거 할 때 원래 권혜송 씨입니다. 권혜송 씨. 아, 여자분이시네요. 결혼한 지 1년이 갓 지낸 새댁입니다. 아,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끝내 그 이제 2세를 계획하기 위해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산전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갔어요.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산전검사를.
미리 이제 어떤 검사를 받아보고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 설명을 듣고 난 뒤 엑스레이 검사를 다음으로 피독 뽑고 마지막으로 소변 검사를 하러 갔죠. 간호사분이 소변은 종이컵에 받으신 후에요. 여기 우리 시험관에 넘치지 않게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넘치게 받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제 찰랑찰랑 받아오고 가다가 막 어. 그리고 일부러 불친절하면 열받게 꽉 채워간대요, 이렇게. 아, 급하게 가시면서 막 철철라고 가는 사람 봐서는 힘들라고. 우와. 반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반도 많아. 소변은 종이컵을 받으신 후에 여기 유리 시험관에 넘치지 않게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고 종이컵과 유리 시험관을 들고 화장실로 갔죠. 전 설명대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았고 유리 시험관이 입구도 작고 아주 길어서 옮겨 담기가 좀 힘들긴 했지만 넘치지 않게 조심히 옮겨 담았죠. 그린다. 그린다. 야불사 유리 시험관은 U자 모양이라 어디에도 놔둘 수가 없었어. 놓을 수가 없죠. 세워둘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들고만 있어야 하는데 전 속옷도 바지도 올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 다 입고 나서 옮겨 담았어야 되는데 이게 붓고 있는 거지. 속옷은 한 손으로 어떻게든 입겠는데 이 바지는 스키니진이라 두 손으로 잡아당겨야지. 도무지 한 손으로는 절대 입을 수가 없는 고단 상황이었죠. 아씨,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반쯤 걸치고 나갈까? 아 아니면 소변을 포기해? 아 어떡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화장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전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저기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께서 예, 저요? 나 불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용기를 냈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옷을 못 입고 있어서 그런데 저 제 소변 좀 잠시 들고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문 열어봐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아주 친절하셨고 전 문을 살짝 열어 제 소변을 넘겨드렸어요. 얼른 옷을 입으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다른 칸에서 저기요! 제 것도요! 제 것도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제 거 좀 받아주세요! 저도요! 여기요! 알고 보니 화장실 칸칸마다 의문의 여성들이 소변을 들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의도치 않게 아주머니는 소변 셔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소변 셔틀 그렇죠. 이거 다 한꺼번에 다 받아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 섞이면 안 되지. 섞이면 안 되니까 우린 모두 얼른 옷을 입고 나와서 아주머니 앞에 순서대로 줄을 섰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 참 자자자 먼저 1번 칸 아가씨 이거 개나리색 당신 거 개나리색 개나리색 자자 다음은 3번 칸 아가씨 벌꿀색 이거 자 다음은 2번 칸 아가씨 계란 흰자색 계란 흰자색은 이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 소변을 받아들일 때마다 정말 빵빵 터졌고 우린 아주머니 덕분에 소변 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아, 참고로 저는 배즙입니다. 배즙색. 자, 사연 갈까요? 그러시죠. 익명을 요구한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오늘 하나만 줬니? 어디에서 밖에서 지금 고르고 있나 보나. 꽃다운 26살 때 일입니다. 당시 155에 48kg 아담 사이즈. 저는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수영복을 구입하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좀 있길래 할인포에 큰 매대 상품을 뒤적거렸어요. 매대 수영복 디자인의 색감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입기 민망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형광주황색. 형광주황색? 이게 무난해? 그나마 그러니까 싼 거니까 그나마 가장 무난하다고 형광색 주황색 원피스형 수영복을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며칠 뒤 수영을 하러 갔는데 깜빡하고 수영모를 놓고 왔더군요. 수영모를 안 쓰면 입장 불가. 다시 집에 가긴 애매해서 급한 대로 분신물 바구니를 뒤졌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깔린 형광 보라색 수영모를 한 개 발견했습니다. 현란하게 꽃이 달려 있었지만 얼른 쓰고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꽃이 달렸대. 그날따라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신나게 자유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야 수영 잘한다.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 되는 거야?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짜고짜 반말이라 기분이 좀 그랬지만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야,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막 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발을 치면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 팔을 이렇게 막 뻗고 하는데 왜 잘 안 나가지? 계속되는 반말에 저는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아까부터 반말이세요? 몇 살인데 그러세요?
저기 26살인데 저 초등학생 아니에요? 네? 저도 26이거든요. 어딜 봐도 제가 초딩인데요. 아우.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렇지 기분 나빠서 막 화를 내고 탈의실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키가 아니네. 제가 쓰고 있던 형광 보라색 수영모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기 스포츠단. 다행이다. 오해할 만했네요. 예, 써주셨네요. 예. 아기 스포츠단.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7만 원입니다. 김민진 씨의 사연입니다. 김민진 씨. 저와 여자친구는 6년 정도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때는 제가 군인 시절 첫 휴가를 나온 후 복귀를 할 때였어요. 첫 휴가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덧 복귀해야 할 시간이 됐더라고요. 복귀할 때 보니 휴대폰 정지시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부대에 복귀해서 여자친구에게 내 휴대폰 들고 가서 대리점에서 정지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날이라 여자친구가 도저히 집에서 나가기가 싫었답니다. 그때 여자친구 머릿속으로 완벽한 작전이 떠오른 거예요. 휴대폰 통신국에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가 저의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해서 여자친구가 아버지 연기를 여자친구가 아버지 연기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정지시키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대요. 여자친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여자가 남자 목소리 흉내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잘하잖아요. 잘해요. 왜 그래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들 녀석이 군대 복귀를 했는데 깜빡하고 휴대폰 정지를 안 시키고 갔지 뭡니까? 잘했어요. Good job. 아, 네네. 간단한 확인 절차하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게 제 여자친구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까지 굵은 목소리로 흉내내며 남자인 척 열연을 했어요. 그렇게 상담원을 다 속여가고 마지막 단계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열연을 펼쳐가며 저의 아버지인 척 연기를 펼친 여자친구는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 네, 그럼 정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명의자분과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예, 제가 여자친구입니다. 당황한 여자친구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더운 날 대리점까지 걸어가서 정지를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여자친구예요. 전 7만 원이요? 저도 7만 원이요. 7이요. 7만 원. 이상희 씨. 제 아들은 마이크에 집착을 합니다. 시톤인데요, 시? 마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마이크만 수십 개가 있어요. 장난감 마이크는 물론 진짜로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도 있죠. 그날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는데 아들이 어린이집 가방에 마이크를 죄다 집어넣더군요. 아들, 마이크는 뭐하러? 그냥 내 취향이야. 그런데 마이크를 너무 많이 넣었는지 등에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무겁다며 저보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우 그러길래 적당히 넣으라고 했잖아. 가방 이리 주고. 엄마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아빠랑 먼저 식당 들어가. 있어. 알았지? 배가 살살 아파서 남편이랑 아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등에는 아들의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볼일을 보러 간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변기에 앉아 집중하고 있는데 금세 누가 들어오더군요. 참고로 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똑똑,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저도 안에서 똑똑을 하려는데 변기와 문 사이가 멀어서 손이 닿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똑똑.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는 순간 상대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시 편하게 앉아 일을 보고 있는데 아까 그분이 식당 주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 여기 문이 잠긴 것 같아요. 아니 뭐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급한데 좀 빨리 좀 열어주세요. 남자인가 봐요, 그죠? 공용 화장실. 주인 아저씨가 화장실 문 위로 넘어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있는 힘껏 힘을 주며 여기 사람 있어요!
외쳤는데 등에 메고 있던 아들의 어린이집 가방 속에 마이크들이 다 켜져 있었나 봐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수십개 마이크를 통해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디테일하게 전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얘가 왜 마이크를 켜놨어? 진짜 이 자식 그냥 나 나가봐 나 그냥 시끼 그냥 뽕뽕빵빵빵. 그날 저희 가족은 너무 창피해서 차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장소를 옮겨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만하냐? 저도 그만하냐? 저도요? 야호! 그만합니다! 이제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도레미파솔 솔 음으로 읽으세요. 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한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6살 아이들은 힘들다. 힘들다. 떨어지면 안 돼. 파나 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주로 읽는 게 도레미 우리가 도레미 우리 뭐 미정도 되나? 미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한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6살 아이들은 시시콜콜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반 아이들의 집안 얘기도 내 집 얘기 마냥 잘 알게 되죠. 그날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었어요. 아이들은 어김없이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제 엄마랑 아빠랑 놀이동산 갔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선생님, 나는 어제 피자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겠다. 선생님, 나는요, 어제 동생이랑 할머니 집에 갔어요. 정말 재밌었겠다. 이렇게 계속 솔로 해야 돼, 이거? 고객이 부탁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한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듯이 또 질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 전립선이 진짜 아프대요. 축하드립니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정말 안타깝구나. 세령이가 많이 위로해드려야겠다. 아빠 전립선 화이팅! 뜻하지 않게 아이 아버님의 전립선 건강까지 알게 되었어요. 세령이 아버님 힘내세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솔샵이 좋아서 8만원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빠의 도자기라는 제목이네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빠는 좋아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당시 아빠는 TV쇼 진분명품 프로그램에 빠져 계셨어요. 처음엔 TV를 챙겨보는 거에 집착하시더니 언젠가부터 도자기를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집안이구나. 처음엔 예쁘고 아기자기한 작은 도자기들이랑 엄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자기 키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항아리 샀겠네, 양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제 힘으로 들 수 없는 크기더라고요. 도자기 크기가 커질 때마다 엄마의 표정도 조금씩 일그러졌어요. 엄마도 처음엔 다정하게 그래 돈이 있었나 보네. 여보, 이 도자기는 그만 사는 게 어때? 하시는데 점점 이젠 그만 사라니까 도자기랑 같이 나갈래? 아님 그냥 살래?
말투가 점점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빠는 엄마에게 알았어요 여보 도자기 이젠 안 살게요. 정말 내가 도자기 이제 안 살게요. 안 산다니까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안 살게요.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창고, 베란다, 차, 트렁크, 심지어 아빠 회사까지 도자기를 사놓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빠서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창고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는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이상해서 가봤더니 아빠가 계시더군요. 또 엄마 몰래 도자기를 사서 숨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다. 엄마한테 비밀이요. 하고 도망치듯 회사로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오시자마자 엄마 아빠가 또 도자기 사왔어. 일러 바쳐버렸습니다. 엄마는 뭔가 결심한 듯 거실 한가운데에 신문지를 깔고 아빠가 사온 도자기들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날 밤 퇴근해서 들어오신 아빠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는 엄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의 손에는 큰 망치가 있었어요. 엄마는 심각한 목소리로 여보 컴온 일로 와봐요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문단 소리. 아빠는 망치를 들고 계신 엄마의 뒷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두려워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딱히 갈 곳도 없는 아빠인지라 베란다에서 행적을 지켜봤습니다. 아빠는 빠르게 뛰어나와 아이들의 아지트 놀이터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걸 보더니 그래 앉으시더군요. 조금 지나자 아빠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도자기는 무사오냐? 엄마는 아직 화났냐? 응, 화 많이 났어. 도자기는 무사해지면 아빠는 위험해. 정확하네요. 아빠는 위험하죠. 도자기가 괜찮다면 아빠는 괜찮다. 아빠가 지금 들어가면 엄마는 걔들 깨부숴버릴 거야. 네가 잘 지켜줘라. 알았지? 몇 시간 뒤 엄마는 나이 먹은 아빠가 가해 왔는지 저한테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아빠는 현관 입구에 쪼그려 앉아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자기를 진짜. 아빠는 밤새도록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다시는 진품 명품을 보지도 도자기를 사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도자기 대신 TV에서 본 벌침에 꽂혀 우리 방 한편에 뭐야 벌 수백 마리가 윙윙거리며 살고 있어요. 요즘엔 혹시 벌에 쏠릴까 아빠가 제게 벌침을 놓지 않을까 하루하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딴 아버님이 계시지?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박주혜 씨. 20대 후반 연성입니다. 2년 전 여름에 남자친구와 풋풋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는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신발을 벗고 바지를 접어올리고 발 위에 걸터 앉아서 발을 담그고 산림욕을 즐기고 있었죠. 근데 발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내려다 보니 계곡에서 물고기떼가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머 자기야 여기 송사리가 있어.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더니 구경 왔나 봐. 이것 좀 봐. 어우 너무 귀엽다. 그렇게 낭만을 만끽하며 남친과 계곡물을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송사리가 제 발 주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살도 엄청 셌는데 힘차게 헤엄치면서 자꾸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제 발 뒤꿈치 근처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이것들 뭐야? 자연산 닥터피쉬야? 야 저리 꺼져! 남친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연애 초기였기에 막 발을 휘저으면서 물고기들을 쫓아냈죠. 근데 이 질긴 것들이 그냥 잠깐 도망가는 척하더니 바로 다시 돌아와서 발 뒤꿈치를 막 쪼아먹는 거예요. 차,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뭘 인정할 수 없어. 저 물고기 떼들이 내 발의 각질을 뜯어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친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태연하게. 자기야 아무래도 내가 앉아있는 근처에 얘네들 집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자리를 바꿔보자. 하지만 자리를 바꿔도 이 망할 닥터피쉬들은 저한테만 막 달려들었어요. 야 물고기들이 자기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야 생일 때 풋크림 사줄까? 남자친구는 빵 터지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터지고 송사리들은 배가 터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전에 그 닥터피쉬 두 마리 사갖고 발을 넣었는데 과식으로 죽었대요. 좀 더 샀어야지. 과식으로 두 마리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걔네들이 뭐 식사 조절이 되겠습니까? 아 물고기는 양 조절이 안 된다. 안 되죠. 예, 계속 먹으니까. 예. 30분 만에 죽었나 그랬대요. 5분만 넣었다 빼야지. 예, 계속 놀아놨고. 물고기 사랑합시다. 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만난 여자친구 지영이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렇죠. 이거 바야흐로. 두 달 전 여자친구는 회사 취직으로 인해 인천의 2층으로 된 복층 구조의 자취방을 구하게 됐고 지영이가 혼자 자취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어느 추운 겨울의 일요일 여친은 저를 자기 자취방에 초대를 했고 저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듯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를 1시간 20분 만에 주파하여 달려왔습니다. 여친과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간단히 음주도 안 하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여자친구는 출근해버렸고 저 혼자 자취방에 남겨있었어요. 저는 혼자 유유자적 팬티바람으로 베란다에 나가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과를 먹으며 아침 안개의 절경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집의 초인종과 현관문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딸! 아빠 왔다! 문 열어! 딸! 저는 너무 놀라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전 그녀의 아버지를 뵌 적이 없었고 아직 교제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상태. 하, 그때 문이 덜컥하고 열렸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전 베란다에 속옷 차림에 사과를 먹고 전 괴한이었죠.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몸을 낮게 숙인 채 여친에게 문자를 했어요. 야, 네 아빠가 집에 왔다. 이거 왜 안 오?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라는데? 아빠가 우리 집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는데? 아니, 네 아빠가 막 문 두드리고 문 열라고 안 가더라 그래. 그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문 따가 들어왔다 지금. 그럴 리가 없는데. 아씨 어떡하지? 일단 내 바쁘니까 잠깐만 있어 봐라. 어쩌라고? 어째 기대는데? 침묵을 지키던 여자친구는 진지하게 한 말을 깔더니 한 마디를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여자친구의 대답은 네 집인 척 해보라. 하긴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는 회사 일에 바빠 아직 짐 정리는 못하고 필요한 물품만 꺼내 쓰고 있던 터라 남자 집인지 여자 집인지 구분이 잘 안 됐었죠. 전 결심했습니다. 입에 사과를 문 채 베란다 문을 확 열며 나갔어요. 일부러 소리도 크게 내면서 내 집인 양 집이 들어온 침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층 다락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 들렸어요. 저는 누가 봐도 내 집인 것처럼 뭐야? 라고 크게 소리를 치며 다락방으로 저벅저벅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겁에 질린 토끼 마냥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고 전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누군데 제 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라고 당당히 누가 봐도 내 집인 척 호통을 쳤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연거푸 사과를 했고 전 마음속으로 아 죄송하긴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지영이 아버님. 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이제 여친과 결혼까지는 죽어도 못 가겠구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깨톡. 네가 내한테 그런 장난치면 당할 줄 알았나? 우리 아빠가 우에 오는데. 내 아빠랑 좀 전에 점심에 서로 회사 밥 누가 더 맛있는지 사진 교환했다. 자꾸 뭐라카노. 봐봐라 우리 아빠 사진이다. 사진이 문자로 오고 제 앞에 있던 그 사람과 너무너무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어요. 응? 맛있는 소세지를 젓가락으로 들면서 해맑게 웃고 계시던 아버님. 아,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럽기까지. 전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침입자에게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욕설을 다다다다다 뱉은 후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며칠 동안 관찰하다가 여성이 외출하였을 때 여성의 아버지인 척 주위 사람의 시선을 무시한 채 집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전문 빈집 털이범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저희 커플은 이 일을 계기로 삼아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고 컬투쇼 사연 집품에 나오면 이 사연을 들고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결혼 승낙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야. 우와. 야, 슬기롭게 잘 대처하셨네. 잘하셨네요. 예. 김정숙 씨도 무섭다고.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막 하시는 분들. 막 웃기진 않지만 잘 되시라고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그럼 8만 원이요. 7만 원입니다. 김정숙 씨도 이제 무서워요 이렇게 올리셨고요. 무섭죠. 예. 네. 특별히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재영 씨. 주유소 28건. 전수는 2건. 안녕하세요. 컬트 형들. 저는 재수 중인 부산에 사는 20살 난 어른 총각입니다. 총각은 다 어른 아닐까요? 호프집 알바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커플로 보이는 미모의 여성과 인상이 더러운 남성이 제가 알바하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투었는지 술을 시키고도 한참 동안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똥필이 와서 똥필이 왔대요. 아, 이게 필이 오는 거군요. 예, 전 똥필이 와서 화장실로 갔어요.
똥 느낌이요. 예. 어, 해석하면 맞네요. 예. 똥 느낌이 오는 거죠. 정확하죠. 네, 정확하네요. 원래... 아우 똥 느낌 온다. 오늘 우리가 좀 문자를 쓴다면 소식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서민적인 표현이죠. 글로벌한 표현이죠. 똥필. 아 웃긴다. 들어온 지 1분이 지났을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까 그 더럽게 생긴 남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 굵은 목소리로 작게 말했어요. 이봐 학생. 네? 3분의 파란 거 10장짜리 알바 한번 할래? 3분의 파란 거 10장짜리 10만원이요? 알바 한번 할래? 3분의 10장짜리 알바요? 그래 해볼래? 네 할게요. 저는 3분의 파란 거 10장이라는 말에 선뜻 대답 붙였죠. 똥 중에요. 그 안에서 대답하고 밖에서 물어봤나 보죠. 어, 그렇죠. 네. 잘 들어. 내가 지금 여자친구에게 소리치고 나갈 거야. 그러면 학생이 5분 정도 내 옆에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볼과 머리카락을 만지며 접근을 하는 거야. 다른 곳은 안 돼. 볼과 머리카락이야. 그리고 내가 나간 지 5분 뒤 다시 내가 내 여친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면 학생이 일어서서 나를 보고 딱 3분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런 아르바이트가 다 있어. 그게 3분 아르바이트죠. 맞는 거야 3분 동안만. 네. 아니 5분간 이미 일을 했잖아요. 분위기 맞는 총 8분 3분. 아르바이트지. 근데 맞는 걸로 생각해. 네. 이해한데? 네? 상황극이야 상황극. 내가 유도를 할 줄 알거든. 안전하게 할 테니까 학생은 가만히 맡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남자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자기 여친에게 크게 소리를 쳤어요. 내가 사라져 줄게. 그리고 술집을 나갔어요. 황당했지만 저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영화에서 보던 대로 예쁜데 누나 나랑 한잔 할까? 라고 했죠. 그 말을 누나한테 맞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연희야 너 없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여자 옆에서 일어나 남자를 보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뛰어가서 안겼어요. 뭐 이 여자도 웃긴다. 남자는 아니 이 자식이 하며 저에게 다가와 제 배를 주먹으로 진짜 때렸어요. 우와! 전 맞고 땅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3분 동안 저는 남자 등을 오르내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3분 뒤 남자는 어린 자식이 넌 내 눈에 띄면 죽는다 하며 윙크를 날리곤 자기 여친에게 말했어요. 연희야 괜찮니? 여자는 뿅간 눈으로 남자를 봤죠. 오빠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남자와 여자는 가게를 나갔어요. 전 울었어요. 돈은 모르겠어요. 전 울었어요. 콧물까지 흘리며. 근데 몇 초 뒤 남자가 들어와 학생 고마웠어 하면서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 테이블 위에 놔둔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 눈물을 닦고 제 손을 보았죠. 제 손엔 파란 지폐 10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한 만 원이 아닌 파란색 1,000원짜리 신권 10장이었어요. 만 원. 다시 생각하니 만 원은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었어요. 순간의 착각이. 그러네. 네. 옛날에는 배춘, 다 파란색이라고 그랬다고. 배춘잎. 신권 나오기 전에 파란색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배춘잎 10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신권이 나왔으니 이 남자는 약속을 지킨 거죠.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지금 전 통증으로 비가 오는 날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신청곡은 컬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집에 오는 길에 엄청난 이주환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6월 무릎 인공관절 6월입니다. 6월이죠. 네, 6월이네요. 네. 더위가 먹어서. 더위가 먹었어요. 네. 6월 누가 했냐습니다 알아요. 네. 지난 6월 무릎 인공강정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인공강정이요? 네, 인공강정은 맞는 강정이죠. 네. 주눅 드셨나 봐요. 네. 한 달을 꼬박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집에서 재활에 충실하고 있을 때
친구 생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친구들을 좀 만나서 웃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목발을 짚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정말 반가웠죠. 기분 좋아서 과음을 했고 집이 같은 방향인 친구랑 같이 걸어왔습니다. 목발을 집었지만 신나게 웃으면서 왔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속이 쓰릴 틈도 없이 겨드랑이가 미친 듯이 아픈 겁니다. 엄청 아파서 무슨 병이라도 생겼나 걱정했죠. 어제 벗어놓은 티셔츠를 보니 겨드랑이 부분이 시커먼 거예요. 양쪽 모두 아주 선명하고 예쁜 동그라미 모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목발을 거꾸로 짚고 완전 아팠겠다. 진짜 아팠겠다. 이거 어떻게 봤어요? 이거 어떻게 요즘 좀 목발 하셨잖아요. 네. 상상해보세요. 진짜 스크라이스. 아니 겨드랑이는 아팠겠지만 바닥은 괜히 안정적이었겠네요. 버스로 다섯 정거장도 넘는 거리를요. 친구가 대박이다 진짜. 야, 너 목발 거꾸로 짚고 있어 했는데 제가 바보야 이게 맞는 거야 우겼대요. 어쩐지 횡단보를 건너는데 다들 웃더라고요. 전 사람들이 기분 좋게 웃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흐뭇해졌거든요. 긍정적인 분이네요. 네, 아직도 겨드랑이가 엄청 아파요. 무조건 일단 1위로 올라갑니다. 야, 이거 사연 재밌네요. 여기가 시큼해 죽겠네. 명 들었겠다. 에러.